오늘 시장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오승주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출발할 걸로 보고 계십니까? 예, 금일 우리나라 증시는 상승 출발을 전망합니다. 네, 어제도 그래도 막판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는 모습도 긍정적이었고 오늘 뉴욕 증시도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상승 출발 전망하시는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예, 간밤에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었던 대표 항공물 ETF인 EWY가 2.5% 상승세에 마감하였고 역외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190원으로 전일보다 4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외국인들의 수급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ETF와 환율이 상승 출발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전일 주목해야 할 이슈가 있다면 첫 번째 원자재 가격 급등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대장격인 WTI 원유가 4% 급등한 81불에 마감하였고 금값 역시 1821달러에 마감하였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테크 기업 ADR들이 최근에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바이두, 핀더스터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3%대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마지막 특징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 공모 이슈로 주식시장에서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큰 자금들이 공모를 받기 위해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대형 공모주 상장 이슈에 따른 수급 부담 요인이 있지만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대응하되 업종 및 종목별 차별화 장세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업종별 종목별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오늘도 역시 크게 세 가지 전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역시 반도체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최근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의 꾸준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심에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도 그런 모습이 두드러졌는데요. 최근 메모리 가격이 슬금슬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선침해라는 생각인데요. 2022년 메인 섹터로 자리 잡는 모습이고 이 섹터는 포트폴리오에 꼭 일정 부분 채워넣어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저는 오늘 MLB 기판 쇼티지의 수혜가 기대되는 이수 페타시스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패키징 기판 쇼티지가 이어지고 있고 MLB 기판 역시 쇼티지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서버와 통신 장비의 기판 업그레이드로 8년 만에 호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간 약점으로 거론되었던 중국 자회사는 흑자 전환했으므로 이제는 본격적인 재평가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여집니다. 추가적으로 패키징 기판의 대장주 신텍 역시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투자 전략은 미국 소비 수혜주를 보자는 의견입니다. 지금 자산 시장의 화두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인상, 양적 축소입니다. 물론 미국 중심의 정상화로의 회기입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높지만 미국 소비 회복의 수혜를 보는 기업은 향후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매집해 놓으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미국 소비 관련주는 JS 코퍼레이션입니다. 마이클 코어스와 코치 등 핸드백과 의류 OEM 기업입니다. 사실 JS 코퍼레이션은 코로나가 있었던 2021년에도 높은 실적을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시 하락으로 PER이 약 4배 수준까지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백 증설도 기대되고 있고 대표 핸드백 브랜드가 미국 10대들에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어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전략으로는 건설 업종을 보자는 의견입니다. 3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 수도권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이 공통적입니다. 그래서 올해 건설주들의 모멘텀이 살아있습니다. 대형 건설주뿐만 아니라 작지만 강한 건설주들도 많기에 찾아보시면 좋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대기업 계열의 중소형 건설사인 JSND를 주목합니다. JSND는 GS건설이 대주주인 건설사인데요. 주로 역세권 주변의 중소형 주택 중심의 트렌드에 부합되는 건설사입니다. 최근에는 LG 계열의 건설사를 인수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가 마무리되게 되면
LG그룹사의 발주공사와 함께 화공플랜트 공사까지 수행하는 종합건설사로 거듭날 전망입니다.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은 약 600억 수준으로 PER 6배 수준의 중소형 건설사로 투자의 매력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